여기 아까 못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구름이죠. 성전에 구름이 임해요. 하나님이 임할 때는 지금 구름이 임해요. 이 구름에서 우리가 던져주는 만나 먹고 사는 거거든요. 땅에 구름에서요. 구름 기둥을 따라 40년간 돌아다녀요. 그래서 만나를 뿌려주면 그거 먹으면서 살아요. 만나라는 거. 땅에 뭔가 이렇게 음식물이 생겨서 매일매일 그날 먹고 그날 먹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게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구름 기둥 안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려면요, 구름이 먼저 떠요. 구름이 임하고 여호와를 만나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구름 속에서 만나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요, 비도 내려주죠. 만나도 내려주죠.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일반인들한테 구름이 비 내려주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저게 그런 진리의 비나 진리의 양식을 내려주는 존재이면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할 때는요. 인자가 구름 타고 와서 천사들 데리고 와서 이제 딱 그 상궐을 확실하게 하겠다. 지상의 천국을 구현해 주겠다. 할 때 구름이 꼭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구약의 이런 그 느낌도 기억하신다면 구름 타고 온다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아무튼 그 구약에서는 구름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2페이지 4절만 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성자의 본체를 말합니다. 저는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그래야 설명이 잘 돼요. 그 성도의 머리라는 건 결국은 이 십자가상으로 얘기하자면 이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사실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사랑의 진리입니다. 사랑의 진리고 양심의 진리고요. 야고보에 가면 야고보서에서는 완전한 법이라고 하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 법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법에 그 모방이 사실은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율법으로 주어진 거죠. 결국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성도들한테 주어진 게 처음에 십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최초의 언약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 십계명, 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모세랑 처음 구약이 맺어진다고요. 하나님 과의 계약이. 그랬는데 지내고 보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죄가 뭐라는 것만 알았지, 죄의식만 잔뜩 생겼지 양심으로 당당하게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령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이 모방이고 구현이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혼과 육을 가지고는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새 언약을 하나님하고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맺은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바로 소통이 안 되고 주어진 율법만 따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법이 있다. 자, 왜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우냐? 너희가 선악과 먹고 쫓겨났잖아요. 선악을 따질 줄만 알지 선을 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옆에 생명과도 있었어요. 생명과 먹어야 온 생명을 얻어야 율법을 지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를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문제 생긴 거를 율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선악을 따지기만 하지 선을 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생명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생명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죠. 아담이 생명과 못 먹게 천사들로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더 굴러봐라 이거죠. 고생해봐라. 고생하면서 고생하는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죄가 뭐라는 거 알았지 지키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아담과의 그 처음에 그 원죄 문제, 아담으로 인한 원죄 문제를 내가
박살내 주러 왔다. 원죄 박살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게 핵심이. 우리가 짓는 죄까지는 다 사함 못 해줍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건요, 원죄 박살. 즉, 그대 안에 영혼육에 영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혼과 육으로만 영을 통해서 성령과 다이렉트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원죄 때문에 안 되던 일인데 일반 인간들은요, 그냥 혼과 육으로만 고생하며 살다 가는데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해주마.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 받아라. 같은 말, 동전의 앞뒤예요. 죄를 사해주마. 이게 성령 받아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내가 없애겠다. 나를 믿으면 없애지게 내가 계약을 했다. 하느님하고 십자가에 나 못 박혀 나를 바칠 거다. 나를 바치면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제 이 뒤로는 나는 죄인의 소리 하지 마라. 바로 영을 통해서 성령 만나게 내가 다 조치해놨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사실은요, 원래 믿으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죠. 우린 죄인이라는 의식이 확고해서, 집단 무의식이에요. 확고한 거예요. 우린 죄인이다. 우린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 집단 무의식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바칠 테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한 사람 잡아다 바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양이건 제물로 바칠 때 송아지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바쳐야 돼요. 제물로. 그게 유대인들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은 이제 난 이제 죄인이란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불교로 치면 나 불성 몰라요란 말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전에는 모를 수 있는데 원죄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녀간 이후로 너희는 그냥 믿음은 바로 견성이다. 아미타불 같은 방편을 쓴 거예요. 나를 믿으면 바로 극락 간다는 방편을 쓴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예전같이 뭐 견성이 힘드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네. 극소수만 성령과 만났었죠. 이젠 다 만날 수 있다고 내가 길을 열어준다 하고 오신 거기 때문에 초림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핵심은 원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죄사함. 그럼 두 번째 오실 거냐.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올 텐데 그때 오면 구름 타고 와가지고 완벽한 구원, 즉 천국을 만들어주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새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만드는 걸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내겠다. 그건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원죄를 사해서, 자 원죄를 사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만나게 해주고 즉 완전한 법을, 성령에 이미 새겨져 있는 법이 내면에서 작동해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방편이 꽤 섞인 거지만 그 안에 본질이 지금 이겁니다.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놓고 어떤 하나님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십자가를.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부터 십자가는 동서남북 추나추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는 하나님의 진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큼 질서정연한 게 없고 아침, 낮, 저녁, 밤처럼 질서정연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전 그 천주교 성경 앞에 십자가 이거 그려져 있는 거 보면 그 아주 그 학당이 쓰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게 우리는 학당 로고 R이죠. R이 사방을 다스리면 십자가 형국이 돼요. 진리가 구현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저 R은 진리의 그 원점을 가리키는 거고 구현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국은 텅 빈 원, R은 태극, 십자가는 황극, 우주의 경영, 질서. 실제 우주를 굴리는 건 십자가가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건 우주 만물의 지배자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사도 바울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본체는 십자가로 이해하셔야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는 이게 왜 동양에서도 황극이라고 불리냐면 이 점이 황극이에요. 이 점이 사방을 다스리잖아요.
이 점이 꼭대기예요. 꼭대기에서 사방을 다스리는 형국이라 그 중국에서요. 황극을 주자의 제자들이 황극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인데 황극은 뭐냐? 사방 피라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기와집인데 기와집 중에 맨 꼭대기 여기가 황극이다. 왜 사방에서 우러러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십자가를 평면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뭐예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동양에도 이미 있어요. 황극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극자가 꼭대기 극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임금 중에 제일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황극이. 예수님은 사실 황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식 표현으로는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동양식 표현으로는 이런 존재를 인황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에 맨 꼭대기. 아니면 인자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게 동양에서 인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 중에 꼭대기.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을 닮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 그게 동양에서 황극입니다. 황극. 서경의 황극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황극은 광명한 존재로서 황극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그대로 법이 돼버린다고 돼. 백성들의 법이 돼버린. 그게 유대인들한테 그게 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인 존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대로니까. 이제 자,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십자가가 있었다면요. 리더가 있으면 뭐죠? 몸에 해당되는 존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라면 우리는 형제로서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어. 우리도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의 본체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또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성자의 몸이 되는 그런 우리도 역시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몸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더 본체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영 차원에서만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 그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정확히는 안 하죠. 그런데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혼과 육은 시공이 있는데요. 영 차원에서는 시공이 없습니다. I am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도 I am에 들어가면 그건 현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현존하기만 해요. 거기에는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따질 수가 없어요. I am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 I am을 찾으시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에서 성령이 구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을 찾으면 여러분 영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그 혼과 육으로 흘러나옵니다. 발동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나를 예 사랑을 구현하는 존재로 바꿔줘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하면 막 감정 잡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 거기 찬양 가면 그게 명상입니다. 여기 오면 딱 자리 잡고 방석에 앉아서 이게 명상이면 거기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감정 잡을 준비를 다 하고 시작해. 그게 제 이론에는 그게 다 명상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몰입 4단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악과 하나가 되면서 막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딱 들어가면 뭔가 거룩한 느낌이 와요. 왜? 몰입 4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몰입은 몰입인데 하나님을 그대로 이해하는 몰입이 있고 우리의 에고가 더 위주인 몰입이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몰입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몰입이 있어요. 순복하는 몰입이 진짜 몰입이고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놔요. 그 한 번의 하나님 체험으로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요. 예전같이 못 살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성령을 잘 만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만나면 성령은 자동으로 성령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혼을 경영합니다. 바꿔놔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그 자꾸 저희가 몰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게 만나면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요. 그 전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에고가 위주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안 만났다고는 제가 안 하는데 만나는데 여러분 에고가 잊으면요. 하나님한테서 되게 단물만 빼냅니다. 아버지 여러분 도둑질도 하나님이 도와야 합니다. 몰입하지 못하면 여러분 도둑질 못해요. 여러분 남의 그 지갑에서 아니 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는 거는 정말 고도의 집중 행위 아닙니까? 한번 하고 나면 아마 그 깨어날걸요?
안 걸리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그 지갑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그거는 신의 한 수죠. 신의 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럼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몰입을 연구할 때 그랬어요. 이것 또한 다 초의식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에고 위주면요, 하나님을 악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쌓이면 큰 벌 받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쌩깔 거다. 주여 주여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도 난 쌩깔 거다. 그 얘기는 성령이 작동하지 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요. 즉 성령이 임해서 그런 신통한 이적을 보이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왜? 사랑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 따르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 구절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신통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고 그걸 자랑하실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여러분이 황금률, 사랑의 진리를 따르시고 계신지가 포인트예요. 그거 못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어. 이 구절 한 번만 보자고요. 우리가 사랑, 여기서 사랑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랑의 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되게, 아니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찬양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랑 함께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대단한 존재예요. 다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작동해서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역사는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를 리더로 해서 인류 전체가 그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인류 전체가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사실은 한 명도 빠짐없이요. 누구는 빼놓고 계획을 짜신 게 아니죠.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고 황금률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즉 성령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도 다 성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또 거대한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지금 성전이죠. 성전이 교회라고 하자면요. 왜냐하면 지상의 천국이 지금 성전이었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됩니다만 신약에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몸 한 몸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모임이 또 성전인 거고 이미 여러분은 교회예요. 혼자 있어도 교회라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몸이 이미 천국이에요. 자, 성령은요. 지금 이게 다 성령이죠. 저 성부, 성자, 성령을 쪼개놓으니까 저렇지 지금 제가 하나로 통합해서 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여러분 영 안에 임해 있는 성령이고 성령에 새겨진 이 진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성자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땐 성령과 성자가 중요하죠. 성부는 이제 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지금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임해 계신 하나님, 성령은 그냥 성부예요. 성부가 여러분 안에 임해 계시면요. 성부가 여러분 영혼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작용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가 작용을 하면 성령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게 또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이 막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을 성부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막 섞어 쓰는 이유가 사실 하나예요. 그때그때 강조점만 분명히 하면 돼요. 원래 다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에요. 뭘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사랑의 진리로. 그래서 자, 사랑의 진리로 인도한다는 건 뭐죠? 사랑에 맞으면 자명이라고 하고요. 사랑에 어긋나면 찜찜이라고 신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찜찜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가책, 죄의식.
나 지금 양심에 찔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당당하다고 얘기할 때 하는 얘기. 성령이 나를 보증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양심이 나를 보증해 줍니다. 지금 나 안 찔립니다. 이 얘기를 제일 자부하면서 합니다. 나 지금 성령이, 그러니까 그 안 찔린다는 건 성령이 지금 나더러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요거를 양심을 갖고 얘기해요. 양심.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우리 성령의 소리가 양심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성령 자체가 이미 양심이에요. 양심의 여기는 본체고 우리 작용으로서의 양심을 말하는 것 뿐이죠. 즉 자명찜찜의 울림이 이미 나타난 양심. 아무튼 저랑 그 어떻게 양심을 설명한지 조금씩 맛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 찜찜, 가책으로 나타나 성령이 잘못했을 때는요. 양심을 통해 우리를 자극해요. 그래서 이거 인디언들이 저도 페북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인디언들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애들한테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세모,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라미. 어린아이들은 이게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어긋나면 이게 도니까 계속 찔려요. 어른이 되면 안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면 여기는 너가 아프니 나는 더 행 그냥 너가 아픈 거죠. 너가 아프니 왠지 나도 행복해지기도 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아프니 내가 기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의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자 이렇게 가르친대요. 무섭지 않나요? 양심이 찔려줄 때가 좋은 거고요. 공부가 잘 되면 더 찔리는 현상이 더 일어나요. 막 찔려. 이제 공부가 처음 되면 더 타락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요. 예전에 몰랐던 것도 찔러요. 예전에는 그게 안 찔렸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딱 양말 벗어서 딱 던지고 딱 누워도 안 찔렸어요. 근데 학당 강의를 딱 듣고 딱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멀리 못 던지고 가까이 던지고 다음에는 들고 있고 다음에는 세탁기도 놓고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안 찔려요. 양심이라는 게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쓰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혼이 위대한 게 막아볼 수 있어요. 이 영을 막아버립니다. 영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무의식에선 신호를 보내도 내가 합리화해버리면요, 견고하게 합리화해버리면 뭐 무심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리면 나한테는 의미 없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의미 있어 하는 분야에서만 그런 양심의 신호가 크게 들리고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들려요. 근데 내가 진짜 혐오하는 사람들한테 양심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혐오하는 사람들은요 왠지 죽여 없애버려도 될 것 같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이게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벌써 남들이 보면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해도 내 눈에는 다 이쁜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이 악을 무력화시키고 막 선을 무력화시키고 해가지고요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그렇죠? 이런 과장이나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혼이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혼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양심 분석을 제가 왜 강조하겠어요? 못 믿어요. 이 혼은 작은 일을 크게 보게 만들고 큰 일을 작게 보게 만들어요. 악이 무서운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예, 선이 중요한데도요, 또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한다든가, 또 너무 과장시킨다든가, 예. 작은 선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힘들어진 게 이런 경중 계산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 계산을 잘 못하면요. 되게 이제 엉망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모든 거를 자기 내면에 맡기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따질 수 있는 건 다 따진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다시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보시면요. 하나님이 제일 찜찜하다고 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계산하면 답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막 이게 충돌나요. 큰 악하고 작은 선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선 따지다가 큰 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르시죠. 그러니까 그 작은 짜잘한 선에 집착하다가요. 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만이 제일 올바릅니다. 바리새파들이 왜 못했겠어요? 바리새파도 할 만큼 했던 사람들인데 십계명 가지고 양심 분석하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바리새파도 십계명으로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뭐 거짓말하지 이런 거 가지고 다 계산해서 나는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나름 양심 분석 다 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욕 먹었냐고요? 자기 계산으로 하는 양심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바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게임이 끝난다. 이게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그게 이제 메시아 나와서 원래 해줄 거로 예고됐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정도면 메시아 와야 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 예언자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와서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게 중요한 거는 팀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혼자 사실 수 있는 게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려면 우주를 다스린다는 이게 상징입니다. 우주를 천지를 진짜 다스리시려면 이게 하늘, 땅, 만물도 돼요. 하늘과 땅, 만물. 바울은 정확히 얘기해요. 천지의 이 지배자다, 예수님이. 그런데 현재 천지를 제대로 예수님이 못 다스리고 계시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안 따르잖아요. 인간들이 양심을 다 따르는 날 천지가 완전히 천지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선포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 불순한 영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말을 듣게 만들지 않으면 또 땅 속에는 지옥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인 천지. 하늘나라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화를 못한 거죠. 땅의 지옥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거기까지 다 구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돼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심판 때 일어날 일이고 그래서 심판 때는 지옥도 현시됩니다. 천상도 지상으로 천국도 지상으로 내려오고 지옥도 지상으로 올라와서 눈앞에서 다 펼쳐져요. 그러니까 기존 지옥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요. 파괴되고 눈앞에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벌 바로 받고 상 바로 받는. 그래서 예수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지금은 그게 우리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까지 바울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아무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 제가 풀어놓은 건데요. 그리스도의 본체에서 예정된 것처럼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로 와주셔야 돼요. 자, 모델이 없으면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진리가요. 살아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구현자로 오셔서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국 일반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그러지만 나눠서 말하면요. 자기의 영 안에서 성령을 만나서 성령의 진리대로 그러니까 사랑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초림 때 오신 목표죠. 다시 오실 때는요. 이거를 진짜 온전히 천지에 구현해 보겠다는 거고요. 동양으로 치면 이제 개벽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아주 개벽하려고 오시는 거고 처음 오셨을 때는 중요한 메시지를 핵심 기술을 주고 가신 겁니다. 너희들 이것만 하면 지상에 천국 만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거는 2000년 지났는데 핵심 기술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수확물이 좀 생각보다 없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내가 추수하러 오겠다 그랬는데 천사들 엄청 데리고 왔는데 막 지구에서 몇 명 못 건지시면 아주 이번 아닌가 보다 다시 하자. 천국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 거는 천국 입성 벼락치기 가능하다.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들으시면서 가면 벼락치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다. 몰라하고 막 양심노트 쓰고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뿌듯해 하실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 종교도 잘 되라고 해요. 그 종교 결론 내야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결론이 이건데. 자, 그 얘기 하나랑. 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11번에 그게 있죠. 11절에 3페이지예요. 만물을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어요. 거기 14번까지는. 만물을 당신 뜻대로 경영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자녀죠, 자녀. 유산을 물려줄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요.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 상속자가 된 자를 이긴 자.
승리한 자, 뭘 이겼을까요? 여러분의 사실은 마귀를 이긴 거죠. 죽음을 이긴 거죠. 자, 마귀의 논리가 뭐죠? 욕심이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삶으로써 마귀를 이깁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긴 자가 돼요. 그 이긴 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제일 핵심이죠. 자, 13절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자, 이 부분도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혼과 육을 가지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이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밖으로 드러난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들을 일단 밖으로 하신 얘기, 역사적인 예수가 하신 현장에서 하신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먼저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되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양심에 부합하면 믿겠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이죠. 바울한테는 그리스도를 믿어서라고 한다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 새겨진 진리, 그리스도의 본체인 사랑의 진리를 내가 만나고 따르게 돼요. 그 얘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그 믿었다는 증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에 도장을 찍어준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준 존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성령에 따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대로 아버지인 거예요. 성부의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부의 영인 성령을 우리 영 안에서 만나고 그 성령에 하나님이 뭘 찍어줘요? 도장이요. 진리의 도장을 꽝 찍어줘요. 사랑의 진리를 찍어줘요. 황금률을 찍어줘요. 그럼 우린 그걸 밖에서 받은 율법은, 자, 밖으로 받은 율법은 여러분 혼이 고민해야 돼요. 따라야 되니까. 근데 안으로 새겨진 율법은 어때요? 영이 우리한테 지시합니다. 영을 통해서 혼한테 바로 지시해요. 사랑하라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울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돌판에 새겨진 진리가 사랑하라고 외치면요, 그게 잘 안 들려요. 여러분 혼한테 안 들려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도 몰라요. 자, 밖에서 오는 사랑하라는요, 그거 몇천 년 전에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라, 좋지. 근데 딱 내 주변을 돌아보면 그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몇천 년 전에 말씀이라 지금 어떻게, 어떤 게 사랑인지도 판단이 안 돼요. 이걸 줘야 사랑인 거지.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아, 도박하는데 돈 빌려달래요. 아, 이거 어떡하지? 빌려주면 더 빠질 것 같아요. 안 빌려주자니 이게 또 나를 원망해요. 자, 지금 이게요, 율법 가지고는 적용하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꼼수에서 나온 양심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 어때요? 내 안에 도장이 새겨져 있으면 딱 그 상황을 만나면요, 성령이 적절하게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줘요. 이게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는, 너희들 잡혀갔을 때 쫄지 마. 성령이 너희 안에서 얘기할 거야. 이게 어떤 말이 자명한지 그 순간 가야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요, 이런 말 해야지 말아야지 계산해봤자 어차피 그게 현장에 가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꼭 선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밖에서 배운 율법은요, 여러분 윤리학 수업 들은 거랑 똑같아요. 윤리학 수업 들어서 여러분 윤리적이 됩니까? 오히려 죄의식만 더 생겨요. 아, 듣지 말걸 그 강의. 막 다 걸리기만 해요. 이것도 아닌데. 괜히 그 강의 들어놓으니까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 죄로 잡는다, 우리를. 근데 문제는 죄를 안 지을 힘을 주지는 않는다, 율법이.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야 끝나지, 윤리 받아라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받으면. 여러분, 저기 남방불교는 소승불교, 저기 남방불교 공부하는 분들은요, 계율을 받아요. 못 지키겠으면 반납합니다, 계율을. 실제로 거기서는 자유로워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거기는 수계, 계율을 받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나 오늘 그 고기 먹을 것 같다면 반납해요. 반납하고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냥 그 절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지키는 문화예요. 좀 더 자유롭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죠. 막 못 지키겠는 걸 한 몇백 개 받아놓으면요, 거기에 치여요. 근데 반납하는 거예요.
저는 깔끔하게 5개만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뭐만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남방불교에서는. 근데 안에 진리의 조장으로 딱 찍어놓으면요. 이거는 요게 십계명이 외적인 계율이죠. 외계라면요. 요거는 4개예요. 안에 새겨져 있죠. 예. 네 개라고 할 수 있고 신계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계율. 육조 해능선사가 그랬죠. 우리 마음의 본래 선정이 있으니 자성정. 우리 마음은 본래 지혜로우니 자성해. 본래 청정하니 자성계. 그 자성계에 해당돼요. 신계.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이미 천국입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본질로서의 천국이에요. 우리 몸에서 천국이 구현되고 세상에서 구현되는 건 현상으로서의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사셔야 돼요. 그럼 이게 불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미타불은 혼과 육을 가지고 있던 존재죠. 아미타불이란 개성이 있는 존재인데 자성을 또 뭐라고 그러죠? 자성미타라 그래요. 자성으로서의 아미타. 기독교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자성미타. 내 불성이 이미 아미타다. 이 얘기가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불이시죠. 그런데 내 본성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요. 자성미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사상입니다. 왜 여러분 본성이 아미타죠? 아미타 불은 따로 계신데. 본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요. 여러분. 석가모니만 사랑의 진리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애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성도 사실은 여러분의 성령에도 똑같은 사랑의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지만 본질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랑의 진리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있다. 그걸 구현하다 보면 우리가 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예수님은 머리 역할을 해야 되지만 본질에선 사실은 우리는 한 진리입니다. 한 자성미타듯이. 근데 본질에, 근데 현상에서는 극락의 교주는 아미타고 우리는 또 극락의 이론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랑 불교가요. 놀랍게 만납니다. 심지어 아미타 정토신앙에서는 이런 말까지 해요. 아미타께서 나, 암흑의 윤홍시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해서 성불하셨구나까지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요. 내가 못 박힘으로써 모두 극락과 천국 가게 하겠다 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하느라고. 아미타는 내가 성불할 때 모두 극락 가게 하겠다 하고 이건 아니죠. 성불하셨어요. 뭐 성불할 때 이러셨을지도 모르지만 아자 하고 가셨습니다. 극락 가자 하고. 자 그러면 진짜 비슷해요. 아미타불하고 그리스도. 그래서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 성불했을 때 모든 인류는 극락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실제 현상으로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본질은 이미 그때 갖춰졌어요. 우리가 모두 극락 갈 수 있게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수 있게 길이 열렸어요. 놀랍게 똑같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정토신앙자는.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아미타불이 산다. 이건 아주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인데 진짜로 일본의 정토의 고승들이 이런 말 다 했어요. 1200, 300년대 살던 고승들이. 재밌죠? 제가 일본 고승의 글로 읽었거든요. 나는 죽고 아미타가 산다. 그래서 매 순간 하시는 일이 그분들은 나무아미타불만 하는 거예요. 아미타,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순간 나는 죽고 아미타불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자성미타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극락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셔야 돼요. 예수님 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 말로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은 극락 천국에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믿음의 입증이죠. 여러분이 믿는 게 진실이라는 입증은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누리실 수 있어야 입증이 돼요. 믿음은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증해 보여야 돼요. 믿음의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요, 정확히 이미 보고 있어야 돼요, 실상을.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보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을 이미 여러분이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바라고만 있지, 바라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이미 여러분한테 갖춰져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직관하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확신. 천국이 이미 여러분한테는 실감 나야 돼요.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천국이 이미 나한테는 온 거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일이 이미 나한테는 이 온 거랑 똑같이 느껴져야 되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나한테는 지금 이미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천국이 이미 여러분한테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한테 임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구현하진 못하더라도 나한테 이미 임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게 이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믿음 이러면 믿음은 반드시 입증됩니다.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입증이 되지 않은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건 혼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왜? 성령 만나서 성령대로 살기는 쉬워요. 성령을 못 만나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밥 먹다가 아 그럼 안 되지 하고 또 믿고 또 막 입증도 안 되는 걸 믿고 실상도 느껴지지 않는데 믿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과물도 빈약한데 고생은 엄청 시키는 거. 진짜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확신이에요. 아 있구나. 천국을 바로 만나야 돼. 성령을 만나면 그러니까 성령을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서 천국이 그냥 느껴져야 돼요. 바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실감나게 느껴져요. 눈으로는 안 보여도 내 마음으로는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한 믿음은. 지금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고 장차 또 이루어진다 하는 그게 믿음 상태예요.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미 천국에 왔다는 선포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성경적입니다. 제가 만든 구절이 아니에요. 임의로. 자. 그게 이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 여러분 성령에 새겨진 도장이 있죠. 진리의 이 도장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 영혼에 이 도장이 찍어진 거죠. 사실은 성령에 찍어져 있는 거지만 원래 이제 여러분 영혼 육에 이 도장이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 진리의 도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전체에 도장이 찍혀진 거죠. 사실은. 성령 안에는 성령은 원래 천국이라 원래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영혼 육의 중심에 찍혔다는 겁니다. 본질은. 성령에는 원래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영혼 육의 중심에 성령이 위치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육 전체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이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가자 하고 이대로 천국 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 육에게 이제 이대로 천국 가는 거다 하고 선포를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한번 실족을 해요. 오케이 이제 난 놀아도 되겠다. 성령이 나를 주도한다. 나 운전대 맡겼으니까 옆에서 자야지. 눈 떠보면 아마 전봇대에 들이받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성령은 운전해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해 줄 거면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이 다 우리 구원해서 인도했어야죠. 하늘은 철저히 여러분의 협조와 그런 여러분의 어떤 그 노력을 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뿌린 대로 과보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만났으면 이제 끝내주게 운전할 기회가 왔는데 이때 졸은 정신나간 운전자가 있을까요? 이제 좀 운전 좀 되네 하는데 거기서 졸아요. 그러면 끝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네 하는데 왜 내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방만이나 나태는 여러분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 아니에요. 자, 간단해요. 내가 죽고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을 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확신에 차서. 여기 안 되면 가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해요.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나는 진짜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는데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날 인도한다고 막 산다는 건 여러분 뜻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맞죠. 지금 계약 조건이 안 맞죠. 전혀. 매일매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성령의 뜻도 알았으니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바리새파랑 똑같지 않나요? 왜 율법에서 해방되는데 왜 더 빡센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전혀 뭐 천국 갈 생각이 없으신 거죠. 더 빡세요. 바리새파들보다 사실은. 바리새파들은 이 힘든 거는요. 모르고 사니까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제 아니까 더 수월해진 것도 있지만 이제 아니까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니까 더 빡세진 게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진짜 하려면 끝도 없죠. 이 우주,
지금 우주까지 차치하고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빡세죠. 바리새파는 지금 자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도 자기 꼼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적당히 가다 멈추지만 여러분은요 끝이 없어요. 모든 양을 다 구해라. 끝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역량껏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은 없는 거죠. 네, 역량. 예수님도 만족이 오시겠어요? 다 구원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돌 던지고 막 욕하시잖아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독사 자식들아. 이게 독사가 뱀이 사탄입니다. 뱀이라는 거는 사탄이에요. 이브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요. 사탄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답 없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파들한테 독사 자식들이라고 했다는 건요. 완전 치욕입니다. 이건. 한 천국 가기로 보장됐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 사탄의 종들아, 사탄의 자녀들아 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교회 가서 여러분 아마 천국 가기로 예정됐다고 믿는 분들한테 사탄의 자녀라고 하면 아마 그 예수님 가만두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파들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차피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못 하셨잖아요. 포스가 대단하셨든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못 했잖아요. 막 열만 받아 했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서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셔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는 절박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건지고 싶은 거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시대 제일 멘토들을 지적한 거예요. 너네가 잘못 가르치면 다 죽어. 너네가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마. 십계명을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지켜. 하나님 아니고 못 지켜. 성령 아니고 못 지켜. 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 마지막 요 얘기 드릴게요. 3번에 그 제가 새로 추가한 건데요. 지난 교재에는 없던 2번 각주 있죠. 요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기독교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걸 정리해 본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 식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이자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다 적었죠. 사랑의 진리이자 이건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의 작용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리의 구현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진리의 구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믿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본질의 천국입니다. 성령에 거하면서, 안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과 양심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육으로 구현된 진리이기도 하고요. 실제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 구현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가. 그리고 이거는 이 뭐냐면 천국의 법이에요. 성령이 천국이라면 진리는 천국의 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 천국의 법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 즉 현상으로서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해진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죠. 이런 존재가 바로 상속자니 이긴자니 하는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는 자, 즉 육의 지배는 마귀의 지배입니다.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는 지금 이런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의 지배죠.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양심 51% 하는 게 천국 만들자는 얘기고요. 우리 내면에서 양심 51%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고요. 이 나라 전체에서 양심 51%가 되면요. 나라가 구원받는. 간단한 얘기예요. 양심 지키자니. 그리고 어렵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오죠. 하나님의 성부, 성령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성령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도 얻고 온전한 영혼육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도 얻고 그런 온전한 영혼육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인 그런 공동체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 꼭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이기도 하면서 구성원들이 다 천국이에요. 그 모임이 전체가 천국이에요. 그 모임이 있는 곳도 천국이겠지만 모여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핵심. 제가 사도들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킨 지금 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도 존중하되 진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설명을 해서 한번 말을 만들어봤어요. 이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지금 본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 이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떠세요? 일단 하나님 자녀가 돼야 끝나겠죠. 성령 안에 살아가셔야 되고 양심 챙기세요. 별거 없어요. 제가 왜 그 이런 정치 현상에서 빠, 종교 현상에서 빠를 미워하냐면요. 빠는 무조건 우상 숭배입니다. 빠라고 하면 우상 숭배가 돼요.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요. 그럼 그게 빠죠. 그러니까 진짜 양심 빠, 성령 빠 아니고는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진짜 사랑하면 그것도 빠라고 하자면 좋은 빠죠. 좋은 빠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우리가 말하는 빠라는 건 보통 우상 숭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거의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빠입니다. 세속의 법을 성령의 법보다 더 따르고 있어요. 양심보다 세속의 법을 더 따라요. 그건 빠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기호에 관련된 거, 개인적인 일에 관련되면 피해가 적은데요. 정치나 종교에서 빠 현상이 나타나면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합니다. 그 사회 전체. 그 사회 전체의 철학을 망가뜨리고 주권을 날려버려요. 정치의 빠도 좀 아이돌 빠 되는 것처럼 팬덤 현상처럼 이쁘게 봐주면 안 돼요. 이쁘게 볼 수가 없죠. 누군가 빠가 되는 순간 양심을 버리고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순간 묻지마 지지자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주권 행위가요 차단당해요. 올바른 주권 행위를 행사할 수 없게 막아버려요. 즉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줘요. 그럼 이게 황금률이 안 맞거든요. 그 얘기를 해도 이게 더 국익에 도움이 돼 이익을 들고 나와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우상승배의 마음이고 그거는 황금률에 입에 댄 마음인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빠가 되시면요. 양심을 무시하게 됩니다. 알량한 양심 이렇게 나가요. 알량한 양심 하면 벌써 이게 빨리 떠나셔야 돼. 그 얘기 더 듣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쉽게 무시하면서 통일하자고 하는 것도 엉터리예요. 알량한 양심 접고 국익을 위해 우리 통일을 위해 하나로 뭉치자 그러면 소수 재미 보자는 거예요. 결국 양심을 무시하는 순간 그건 소수만 재밌다는 얘기예요. 왜 양심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양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뭔 통일도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성령 빼고 위하겠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양심을 계속 뺍니다. 아, 그 양심 좀 덮어두고 국익을 생각해 덮어두고 자 그거는요 공리주의적 마인드예요. 자 아무리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공익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꽤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라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결정을 할 때 양심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되면요 국민의 상당수를 죽여도 죄책감을 안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기만 하면 너희는 희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공리주의는 해요. 이게 좀 무지막지한 공리주의인데 나중에 공리주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반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건 양심 강조예요.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그 양심도 중시해야 된다. 왜? 개개인이 느끼는 것 같지만 양심은요 보편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고 예, 보편의 소리지 그건 절대 개개인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을 알량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모두를 위할 수 없는 거예요. 소수의 이익의 대변자일 뿐이에요. 그 사회에서 제일 주류가 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왜?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왜? 재산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 국익을 위한다 그러면 소수를 위한다는 게 돼요. 결론이. 양심 떼고 얘기하면요.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들 위해야 되거든요. 못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얻을 이득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얻을 이득을 더 높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심 떼는 순간. 양심이 들어가서 버텨줘야 낮은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배려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들은 높은 사람, 기득권층이 돼버린 거고 예수님 말도 안 들었잖아요. 바리새파들이. 들으러 안 와요. 밤에 몰래 오고 그래요. 정 듣고 싶네. 그렇죠? 대놓고 못 찾아옵니다.
잘. 그런데 낮은 자들은 그냥 편하게 와서 들어요. 왜? 예수님이 낮은 자들한테 임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양심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양심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 걱정은 덜 되죠. 없는 사람 걱정이 되죠. 양심.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심이 아니면 있는 사람이 걱정돼요. 그 사람들 이번에 이득 많이 못 내면 안 되는데 하고. 부동산 정책이건 뭐건 간에 부자들이 혹시 그 싫어하면 안 되는데, 부자들이 피해보면 안 되는데, 반대죠, 생각이. 그게 약육강식주의고 하나가 홍익인간주의예요. 세계 보편이고 모든 성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디 가버리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똑같은 놈들이죠.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게 약육강식이고 결국 그게 호리피해. 내 욕심 챙기자는 사상이에요. 지구 니네 죽어봐라. 난 천국 간다. 다행이다. 나라도 일단 천국행 티켓을 끌어서 다행이다. 전혀 그 마인드엔 천국이 없는데, 천국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천국은 성령이 본질의 천국이고 성령에 새겨진 법, 그 사랑의 진리가 천국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법을 따를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인데 결론은 천국 가고 싶어해요. 뭔가 이상하죠. 핵심은 뭐냐? 지옥 가기 싫어서요. 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은 일단 피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모는 종교라는 건 협박입니다. 길은 지옥과 천국밖에 없다. 하나 선택해라. 불교 가면 이제 육도로 펼쳐지죠. 그 천국도 28천이 쫙 펼쳐져요. 다양한 천국이 있어요. 욕망이 충족되는 천국도 있고요. 하급 천국은. 선택지가 넓죠. 일단은 욕망 천국 가서 좀 누리다가 차차차차 돌을 닦아서 올라가는 방법. 지옥만 면하자. 축생 괜찮을 것 같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니까 일단 축생 쪽으로 가서 좀 대접받다가 이제 아기는 좀 싫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아수라는 맨 싸우고 싫으니까 인간계에 왔다가 천국에 치고 들어가서 천국에서도 낮은 천국에서 먼저 좀 놀다가 거기서 좀 인맥도 쌓고 해서 높은 천국으로. 이게 좀 선택지가 다양해야 여러분 이제 재미인데 기독교는 그래서 이걸 싫어합니다. 연옥도 설정하는 거 싫어해요. 천국, 지옥 해야 사람들이 선명해져요. 지옥 갈 겁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11조 내야지. 근데 저는 일단 11조는 안 하고 교회 다님으로서 연옥까지를 노립니다. 연옥 가서 교육받고 천국 가려고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협박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길은 항상 두 가지로만 강조하는 거. 자, 두 가지만 강조한다. 거기 사기가 있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복잡해요. 진리는 단순한데 현실은 복잡해요. 이걸 현혹,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현혹시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중간 브로커들이 자꾸 와서 11조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그분들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바로 바치세요. 11조. 자, 11조의 핵심은요. 10분의 1은 하느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낸 수익의 10분의 1은 하느님한테 바치겠다고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이웃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원래 보살도에서도요. 가족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녀가 넷이면요. 다섯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뭘하다가 불이웃 돕는 겁니다. 원래 공식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1조 원리도 이거예요. 원래. 이거를 자꾸 목사님들이 달래요. 그러면 교회가 달래요. 그러면 좀 수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쓰신다면 괜찮아요. 그렇죠? 내 대신 좋은 일에 써주신다면 내가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막 교회만 이유 없이 막 치장이 되고 목사님 차가 바뀌고 막 이러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 강의 들으시고 이 강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신자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기할 때 뭐 변명이라도 더 하시겠죠. 뭐라도 더 둘러대시겠죠. 이유를 더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하지 마, 우리도 자유롭게 합시다 하든가. 요즘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1조에서 자유로워지시는 좋은 현상 같아요. 저희 학당도 그냥 회비로 운영하잖아요. 원래 그냥 그 정도 개념이면 돼요. 11조는 괜히 하나님한테 가야 될 걸 뺏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한테 가기로 한 그렇게 11조로 받은 거 쌓아놓은 거요. 자기가 몰래 유용하다가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래요. 내 거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들어야 돼요. 하느님하고 워낙 안 친해서 안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친하면 하느님이 분명히 찜찜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내 거 손대지 마. 내 거는 내 용도에 맞겠어. 그건 내 거니까. 네 거 아니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딱 필요한 월급 받는 거 말고는 그 하느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손댄 사람은 그건 지옥 맡아놓은 겁니다. 비켜. 뭐 여긴 내가 갈 거야. 지옥. 이 동네에선 이 교회에선 내가 간다. 막 이런 어떤 그런 소신 있는 분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거 손댔다. 성도들을 건드렸다 함부로 그건 뭐 자기는 지옥 가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죽으려고 백 쓰냐 그러잖아요. 지옥 가려고 백을 쓰고 계신 분이에요. 몰래 로비도 하고 확실하게 지옥 가시려고 애매하게 말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이라는 걸 아시면 우리가 다 같이 알면 바뀝니다. 세상은.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느냐. 정치건 종교건 제가 왜 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하느냐. 국민이요 다 같이 알면 나라 정치가 바뀌어요. 근데 지금처럼 또 빠가 돼주고 하면요. 정치인들이 영원히 우리를 착취해 먹습니다. 종교도 똑같아요. 성직자들이 계속 우리를 착취해 갑니다. 정확히 알면은요, 우리가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살아가면 돼요. 왜 자꾸 브로커 끼고 뭐 하려고 하시니? 카톨릭이 사제라는 브로커를 끼고 면죄부 장난질, 돈 장사까지 하니까 개신교가 5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때 주장한 게 뭐냐면, 만인 사제설, 따로 중간,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아무도 없다. 우린 다 똑같은 성도다. 사제니 뭐니 그거 없다. 우리가 그대로 사제다.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어. 이게 개신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만인 사제설. 근데 지금 또 목사님이 갑자기 또 사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렇죠? 예전 신부님들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꼭 뭐 이 자체가 뭐 더 나아졌지 않냐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예, 애초에 그 문제점에서 초심을 잃지 마셔야 되지 않는가 개신교. 그걸 문제라고 봤다면 계속 지금도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떤 면에서 나아졌는지도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양심에 충실하자는 얘기만 저는 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5분 잠깐 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